아니, 내가 요즘, 여기선 안 보이는데, 제가 요즘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 영상에선 그래도 안 보인다. 근데 지금 눈이 계속 부들부들 떨려요. 계속 여기서. 진동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래. 눈 위에 꺼풀이. 근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자자. 내가 잠을 너무 안 자서 그런가? 자, 오늘은 프로페셔널 난이도고, 저 어디까지 했었더라요? 어떠라 해야 된다. 어디까지 했었더라? 진짜 이겨야 된다. 블로그 하면 되나? 어? 잠깐만. 16강에서 떨어졌었죠? 그쵸? 다시 하는 거죠? 16강 진출 못했잖아.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난이도는 톱 플레이어로, 아니, 프로페셔널로 낮췄었고요. 게임 플랜 보자. 우리, 저기, 입력치를 좀 볼게요. 그래, 교체해야 되겠다. 손흥민을 이제 슬슬 빼줘야 되긴 해. 약간 교체를, 체력이 너무 주전을 계속되어가지고 지금 체력이. 어? 고요하니 이거 할수 있어? 수비? 공격수였는데? 차라리 정우영. 김민재. 초반부터 투입하고. 다들 지금 여기가 장난 아닌데, 교체해줄 만한 인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대로 가고요. 가장 중요한 주장. 나중에 설정 바꿔야겠다. 이거 하나 계속 일일이 한 경기만 바꿔주는 게 너무 귀찮아. 저게 안 바꿔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닝이라는 게임이 이제 진짜 더 되게 리얼하게 만들어서, 주장이 누구 하느냐, 정말 영향력 있고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가 하면은 사기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손흥민한테 계속 주장 완장 채워주는 겁니다. 이승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원래 주장을 하고 있던 어떤 선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승우랑 교체를 바꿔가지고 주장 완장이 이승우한테 넘어간 상황이에요. 저장 한번 하자. 계속 받고 여기 또 지면은 여기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이겨야 돼. 지면 안 돼요. 프로페셔널 난이도고요. 그리스야. 지면 안 돼. 한 번에 가자. 제발 한 번에 가. 지겹다, 지겨워. 한 번에 가야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했는데 소리를 안 듣고 있었어. 날씨가 괜춘하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날씨가 하나 있는데, 아침이고, 약간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좀 비춰야 돼.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반사되는 느낌의 그 화면이 그게 있거든요. 그 환경. 아니, 그게 너무 좋은데, 그거를 제가 하고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고를 수 없어. 그 날씨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좀큰 틀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침, 오전 몇 시, 오전 이렇게 몇 시까지 아니고 그냥 아침. 뭐 대충 그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정하면 그 틀에서 랜덤으로 그냥 골라져요. 그 날씨가 다 똑같지가 않고, 진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낮에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햇빛이 쨍쨍한 날, 좀 흐린, 그냥 덜 쨍쨍한 날,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 날씨가 잘안 나와. 야간이 진짜 많아. 야간 경기가 진짜 많이 걸려요. 실제 축구도 야간이 좀 많기는 해. 야간이 조금
많긴 한것같아비교적자바로해보자이겨야되니까바로이겨야돼이거이겨야돼진짜로16강이고그리스야여기서허덕거리면은허우적거리면은답이없는거예요앞으로미래는강팀밖에안남았는데이제제가이제슈퍼스타난이도에적응되어있는사람인데 3,4 년을그렇게했는데아무리한국이피지컬이안좋아도상대가그리고또아르헨티나뭐강대국도아니고그리스정도면이정도난이도에서는이겨줘야돼요지면말이안되는거예요일단나내기준으로는지면말이안돼그래서무조건이게이기도록해보겠습니다한번아안됐어안됐어안됐어안됐어안됐어아잠잠깐만아침착하게스펠트다뒤로가야돼다뒤로일단다뒤로가냅다직진해어잠깐만이렇게기회가만들어져요달려달려가자됐다아무도없나아야그렇게앞에다주면아야이제짜증안내려고요어차피짜증내봐야얘네는그런애들이야와도대체방금잘못눌렀거든요키를잘못눌러서슈팅이나갔어내의도치않게근데이렇게아쉽다뭐약간경기의흐름은제가계속가져가요프로페셔널로바꾸고부터는사실경기의이제그흐름은내위주기위주가되긴했어훨씬더물론탑플레이어일때도그랬지만슈퍼스타일때도약간은좀비등비등하지만좀그러지않았나싶은데결정력을결국에결정적으로결정을지을만한선수가없어가지고기회는많이만들어도골이안나니까제가저한테지쳐가지고제풀에지쳐서그냥지고이렇게이런경우가많았거든요근데난이도를낮춰서기회가훨씬더많아지긴해서확실하게슈퍼스타나톱플레이어난이도로할때보다는요근데결정력은똑같아기회가1대1찬스비어있는데도골못넣었잖아요저번에아무도없는데이거완전1대1찬스이런거만들어지지도않았어슈퍼스타나톱플레이어에서는근데이런기회가만들어지면뭐해느려가지고달려가지도못해1대1이면골을못넣어골대가없는데도골을못넣는데이게그게좀어변수로작용하지않나확실히쉬워졌는데아그부분이진짜말이안돼요이렇게되지가않았어이렇게제치아안돼안돼제치는것도안제치는거안돼아이거왜이렇게되냐면상대방이공이넘어오고있잖아요근데그때서이컴퓨터애들은 AI 들은먼저그공의위치를향해서달려가근데여기서그위치를제가컨트롤러는못따라가요내가미리입력을해도얘네가말을안들어근데유일하게따라갈수있는게하나있어내가패스를누르면내가패스를입력해보면얘네가패스를하려고적극적으로달려가얘네를앞서서달려갈때도있어요그래서그거를이용해서하려고했던건데하필경합없이그냥바로공이나한테와버리는바람에밖으로걷어차버렸어그냥난경합에서이기려고지금그거누른건데확실히이제제가이제하다하면은시야가아무래도좁아지는게있거든요아야잠시만실수실수아근데영상으로보니까좀어느정도그약간그보이긴하더라몇개놓친부분이타이밍이라든지그런거
지금이야. 아우. 그리고 내가 한번 게이지 입력을 하면 슈팅이든 패스든, 패스는 취소할 수가 그 약간 공을 차는 속임수. 그러니까 롱 패스랑 짧은 패스를 빠르게 누르면은 속임 슈팅하는 척 이제 모션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 그냥 좀 약간 내가 만약에 패스나 이런 거 어떻게 어쨌든 슈팅 게이지를 좀 모았다. 모은 상태에서는 취소가 안 돼. 일단 막아야 돼. 아, 말을 하면 자꾸 들어 위기가 생겨.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전반전 끝났는데 후반전부터는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제가 톡 맞았는데 지금? 집중해서. 됐어. 아, 나 지금 욕 나올 뻔했네. 하지만 참아야 돼. 제가 진짜로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혼자 할 때 욕 엄청 하면서요. 아니 이 땡땡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욕 엄청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우 제발. 아. 아,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말하면 들어간다니까. 말하지 말라고. 아,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 말하면 들어가. 말하면. 아, 진짜 말하니까 들어가네. 여태 내가 다 주도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걸 지냐고. 됐어. 아, 좀, 아, 야. 옵사이드 아닌데 왜 안 달려갈까? 풀어보려고 할래? 손흥민 존 한번 가자. 진짜 손흥민 존 한번 가. 아우, 너무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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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안 돼? 아니, 진작에 줘요, 진작에. 그, 이거 진짜, 이거 막. 나 속으로 이거 왜. 아, 파울이 왜 아닌가 했어. 프리킥 줬으면 나 넣었잖아. 아, 잠깐만. 너무 먼데? 프리킥이긴 한데 너무 먼데? 아, 여기서 넣기 너무 힘들 것 같아. 한번 해봐. 도전해봐요. 여기서 넣어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아, 뭔가 제대로 궤적은 좋은 것 같았는데 너무 읽혔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잠깐만, 틈이 안 보여.
한번 주고 앞에 주고 앞에 주고 옆에 주고 손민 나오고 슈팅 한번 가고 슈아좀 아니 몸싸움 장난 아니네 여기. 아 뚫렸다. 아 어떡하냐. 나와 그렇지. 나이스 나이 아이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아 살렸어. 아한골 넣자. 우리 승부차기 가는. 아, 야, 왜 그렇게 쏘지? 앞에 가운데다 줬는데? 나 화나게 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말. 사이드. 나이스. 그렇지. 아. 시간이 없어. 87분이. 끝났다. 살았어. 그렇지. 그렇지. 누구야? 이재성 체력이 없는 이재성. 손흥민 해야 돼. 이거 손흥민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해야 돼. 씨, 체력이 없어. 아. 싸우지 마. 잘하겠네. 아 마지막 손흥민이 움직이면서 야 체력 다 털렸구나. 안 움직인다 얘. 뺏겼다 했는데 그 볼을 살리긴 했어. 근데 슈팅이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요. 16강이라서 금방이야. 앞으로 몇 경기 안 남았어. 다시 희망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내가 계속 분위기는 내가 계속 좋아. 문제는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나의 주도권에 경기가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아 골을 넣을 수가 없네. 어떻게 된 게. 기회가 생겨도 손흥민조차도 실축을 자꾸 하는데 넣을 때까지 하지 뭐. 그래도 다행이네요. 슈퍼스타. 아 한국으로 슈퍼스타 난이도는 너무 좀 버거운 것 같아. 슈퍼스타 난이도로 우승하기는 가능은 할 거야. 언젠간 될 거야. 근데 내가 일단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뿐더러 사실상 제가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찍고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막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있긴 하잖아. 한 명이라도. 근데 그분들은 한테 지루함이 있거나 좀 반복되는 거 보여주면 질리잖아. 근데 그게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계속 사실 시간이 여유 있고 나 혼자 그냥 이길 때까지 하면 할 수는 있어 사실. 아 다만 이제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너무 질질 끌리니까. 그래서 난이도 낮춘 거고요. 나 혼자만 하면은 한 달 내내 해서 나도 깨지. 아니야.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 이거를. 한 달은 안 걸릴 거야. 일주일 안에 끝났는데. 그냥 감자. 내리 꼽기. 슈팅. 아. 골 결정력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서 이기가 힘들어. 내가 볼 때 지금 아마추어로 해도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나이도 아마추어로 낮춰도 골을 넣을지는 골을 많이 넣을지는 미지수야 사실. 분위기만 또 나한테 압도적이겠지.
I know it's still early, but they're showing the better signs. No caution from them. Lee. 나이스. 잘못했어. 미안해. 이번에 내 실수가 맞아. 내가 잠깐 멍해졌어. 그냥 차라리 얘네도 골을 못 넣게 하자. 그렇게라도 하면은 승부처에 가니까 운 좋으면 이기는 거니까. 운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가끔 긴장감을 주지. 준다고. 달려갈 거야? 오케이. 줄 사람이 없는데 가운데. 아 진짜 잘했다. 잘했어. 나 진짜 못 넣었으면 진짜 너무 열받았을 거야. 솔직히 여기서 이해 안 갔어요. 여기서 패스 주고 이거 못 넣었을 때 이거 와 내 너무 정면을 맞구나. 나 이거 만약에 막혔으면 황기조가 찬 거 막혔으면은 바로 선수 교체야 이거. 사실 못 넣을 뻔했어 이거 진짜. 이거 못 넣을 뻔했어 이거. 잘하면 얘가 빨리 키퍼 빨리 일어났으면 못 넣고 얘가 삑사이 났으면 골대 밖으로 벗어났어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만 가자고 우리. 여기서 한 골 먹히면은 나 진짜 바보 멍청인 거야. 나는 포기해. 나는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접어야 돼. 야야 진짜 왜 그래. 불안하게 하지마. 나 이 골 없사이드야. 다행이다. 이 위닝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골을 내가 한 골 넣으면은 상대방이 갑자기 다음에 잘해줘. 갑자기 초사이언 돼가지고 갑자기 자 골을 막 넣고 그래요. 내가 넣으면 넣어. 그냥 느낌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기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이게 사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골을 넣었을 때나 아니면 뭐 후반전에 누가 투입됐을 때 그럴 때 막 사기가 바뀌어. 차라리 그래 후반전에 손흥민을 투입시킬까? 그래서 애들 사기를 바꿔 올려주는 거야. 효과가 있을까 그거? 주전을 뺀 다음에 후반전에 투입시키면 애들이 막 갑자기 사기 올라가가지고. 제발 앞으로 한 명 가져. 됐어. 아. 오케이 나갔다. 아직 전반전이라서 안심하면 안 되겠고요. 손흥민 간다. 달리기 이길 수 있어. 안 돼. 지금 힘이 없어. 잠깐만요. 진짜 아무리 손흥민이 지금 평균인데 느네츠키 컨디션 평균이거든요. 손흥민이 달리기가 95야. 여기 그리스 공격수도 그 속도가 70인데 수비수가 60몇 대 될 거야. 근데 95인 선수를 따라잡냐. 아무리 나이도 버프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말이 안 돼요. 나이도 보정이 너무. 아니 뭐야. 아 내가 오늘 반응이 좀 느리네. 나도 약간 오늘 나한테도 문제가 좀 있긴 하네. 딱히 어제처럼 피곤한 건 아닌데. 피곤하긴 한데 어제만큼 아닌데. 뭔가 판단력이 지금 살짝 느린데 내가? 나 스스로 그 느껴지는데?
Taxidis. The ball's come loose and the chase is on.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아, 아니 왜 거기다 그렇게 주면은, 야, 아 중앙에다 줬어도 됐겠다. 가운데다 왜 굳이 직선 상에 놓여. 아, 아 너 오늘 이러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 거리가 조금 멀다. 아 세트피스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멀어. 여기선 골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세트 프리킥으로. 아니 이건 무슨 패스야? 가자 가자 손흥민. 아 아니 거기가 아니잖아. 앞에 있잖아. 앞에. 아 정말 왜 다리 다 뿜질러버린다. 진짜 저... 아 나 이거 들어갔으면은 힘 빠지게 하지 마라.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됐다. 근데 받을 애가 있을까? 헤딩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이승우인데? 아 너 진짜. Oh, that's a foul and the whistle's gone. Well, I think 파울을 진작에 주시던가. 이거 툭 찔러주고 싶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많아. 누구한테 줘야 돼 이거? 다 뒤에 있어. 젠장할 거. 앞으로 좀 나와. 나오겠지? 나온다고 생각하고 툭 찔러. 나와. 아. 가자 손흥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턴 좋았어 턴 좋았어. 뚫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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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어 됐어. 아 나 너무 급한가봐 마음이. 사실 저 뺏기는 타이밍 맞는데 내가 계속 좀 자꾸 시도하네. 어떻게든 손흥민 존에서 그 넣는 거 재현하고 싶어갖고 지금. 뭐야? 아 가자 가자. 됐다 됐다. 이거 손흥민 존 들어갑니다. 손흥민 존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손흥민 존 보여드립니다. 게임에서 능력치가 낮아서 그래. 이때 2019년이잖아. 그래서 그래요. 아트사커를 보여주고 싶은데. 가자. 패스 제대로. 그렇지. 아래로 깔아서. 아니 어디까지. 아니 어디까지 가. 나 미치겠네. 기회를 만들었는데 저거 옵사이드인가? 아씨. 아 아니 일직선으로 갔으면 받았을 텐데. 손흥민 왜 그래. 오늘 컨디션 안 좋네. 나의 희망이었는데. 아 제발요. 제발 시간이라도 끌어. 시간이라도 끌어. 안돼 지금 들어가면 안돼. 진짜 나 그럼 너무 열받을 것 같거든. 아 진짜 패스 진짜 다리 몽둥이 다 뻔질러버릴라 진짜. 나를 잡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제발. 니들 주관하에 박패스 그지같이 하지 말고 제발. 2분 끌어. 아 근데 2분이야. 끝났어. 아 그리스의 늪에서 벗어났다. 강했어. 그리스 강력했어 아주. 자, 월드컵에 한 발 다 가서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누구랑 붙지? 지금 일단 이거 너무 복잡하고. 자, 프랑스랑 붙어. 와. 호날두는 아쉽게도 이제 못 보게 됐네요. 프랑스랑 해서 졌고요. 대신 음바페 볼 수 있고. 아 근데 아 나 지금 저기가 더 무서워. 나 프랑스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저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진짜로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내가 아일랜드 늪에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5회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나 저기 위에서 제발 코스타리카가 이겼으면 좋겠어. 진짜 이길 것 같은데. 나 아일랜드랑은 나이도가 프로페셔널이긴 한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그냥. 뭔가 저기에만 하면 슬럼프 올 것 같아. 나이도 낮아져도.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브라질과 또 저기에 아르헨티나 또 붙네요. 저기는 변함이 없어요. 승부에 변함이 없어. 무조건 아르헨티나 브라질 올라가고. 둘 중에는 아르헨티나가 저번에 어젠가 확인했을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과연 벨 수가 있을지. 벨기에가 있어. 저기도 아자르라는 사람. 아자르와 누구지? 루카쿠가 어디지? 벨기에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 기억 안 나. 일단은 프랑스 고전 좀 할 수도 있겠다. 강팀이 우승 후보팀이라 사실상. 자 여기 저장을 한번 합니다. 그 전에 게임 플랜 한번 보자. 어 바꿔야 돼. 그냥 여기다가 주세종 들어가자. 어쩔 수.. 아 잠깐만 이 공격.. 아 그나마 문서민이 난데? 나 진짜 키 큰 사람 써야 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김승규 공격수 간다. 몰라 김승규 공격수가 어쩔 수 없어. 약간 기계적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 지금 너무 절실하니까 이렇게 가. 오케이 김승규 키퍼 2명 투입합니다. 자 키퍼 2명 투입하는 이례적인 전술이에요. 손으로 넣는 거 아니겠지? 진짜 손으로도 갑자기 넣어서 파울 받으면 웃기겠다. 자 8강인가요? 8강입니다 프랑스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 피곤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 나 다른 게임 하고 싶단 말이야. 나 액션 게임 빨리 하고 싶어. 그냥 파일 막 다 자르고 베고 하는 거 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바르셀로나 경기장이네. 아 영상 좀 보자. 아. 8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8강 있고 지금 이 경기 포함해서 한 경기 있고 4강전 있고 준결 4강 넘어가면 결승전 아닌가? 아 준결승 그쵸. 자 김승규 키퍼가
공격수로 나섭니다. 키퍼가 여기 완전 그 드립을 필드 위에서의 능력치는 완전 최악이거든요. 달리기 능력도 완전 최악이고 아예 없다고 보면 돼. 그냥 50 미만인 것도 있어. 그냥 달리기나 드리블 능력. 워낙 이제 그냥 막기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키퍼들은 전부 다 아무리 유명한 전란 선수들도 다 드리블이나 달리기 속도 이런 거는 다 쓰레기. 아이고 쓰레기란 말은 좀 너무 심한가? He's now one of the very best at what he does. A truly great midfield talent for me. I'm thinking the same. He will be a central feature, no doubt. 어? 아니 가운데 또 내가 왜 갑자기 어디 가니 너? 김승규인가? 아 김승규였어 역시 키퍼라서. 아 드리블 체감이 좋은데? 드리블 좀 좋은데 근데? 이 능력치가 진짜 다가 아니라니까요. 드리블 스타일에 따라서 능력치가 낮아도 어느 정도 드리블 되는 애들이 있어 또. 왜냐면 나 지금 키 큰 애들이 너무 필요해 공격수에. 일단 헤딩을 성공시키려면은 키 큰 애들 필요해요. 아니면 메시처럼 드리블이나 민첩성이 좋아가지고 다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좀 제발, 아. 기회였는데, 프랑스한테 이런 기회 만들기 쉽지 않다고. 프랑스란 말이야. 잠깐만, 멤버를 안 봤네? 프랑스 멤버 좀 볼게요. 자, 지금 그리즈만 있고요. 뎀벨레 있습니다. 뎀벨레 프랑스. 어. 그 다음에 타빈? 그 다음에 은바페. 아 은바페 윙어를 쓰네. 강태 있고요. 포그바. 와 킴켄베 움티티. 와 진짜 장난 아니야. 바란 미쳤네. 여기 스펙 피지컬 장난 아니고 피지컬 다 80대야. 70 아래가 없어. 심지어 2군 아니 후보 선수들조차도 다 80 이상이에요. 와 씨 다 손흥민급이라는 소리야. 은혁치만 봤을 때 미쳤다. 수비수조차도 와 못 따라가 씨. 나이도가 낮은 프로페셔널인데도 못 따라가. 이래서 무서워. 프로페셔널인데도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쉬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쉬운 난이도거든요. 나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근데 그런 나한테도 손흥민 좀 가. 간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한번 기선제압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의 그 긴장감 한번 줬어. 줘가지고 지금 긴장 좀 등에서 땀 좀 날 거야. 키퍼 로리스인가? 잠깐만 로리스네? 동료잖아. 손흥민 동료네. 후민손 죄송해요. 아니 야 이 자식들아 나 야. 나이스. 아 근데 이 달리기 너무. 아 피지컬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긴 해. 못 이겨 몸싸움 이런 거. 아까 좀 기회는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버티는 게 달라. 와.
그러면은 뒤로 가야 되죠. 나이스. 아, 오, 이렇게 빨리 끝나요? 뭐 한 게 있다고? 아, 승부차기까지 근데 하고 싶진 않아 사실. 내가 이 8분을 힘겹게 싸워왔는데 승부차기로 운으로 끝내버린다. 정말 허망하거든요. 좋았어. 한번 제껴주고. 아씨, 아, 왜 이렇게 느리냐. 아, 그렇지, 한국이지. 나 진짜 어? 다 끝나고 나 메시 아르헨티나로 저기 바르셀로나 엄청 해야지. 아, 수비 너무 탄탄하네. 아,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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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규 헤딩. 음바페야. 음바페 컨디션 안 좋다. 지금 주전으로 엄청 뛰었어 쟤. 아니 너 뭐? 아, 이게 김승규구나. 아,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그 필드가 너무 안 좋다. 필드 눈치가. 아니, 아, 키퍼라서. 와, 크리즈만 무섭네요.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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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씨, 아. 뭐하니? 아, 나 지금 집중해야 돼. 집중. 나 이거 들어간다. 이건 진짜 위험해.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 쳤어, 너무. 아, 너무 잘 들어갔어, 이거. 아. 야, 차라고 너 답답하게 하지 마라. 아, 끝났다. 아, 말렸어. 아, 졌어. 몇 분이지? 이길 수 있을까? 네, 사실상 괜찮아. 어차피 우승 후보팀이었고 한 번씩 한 번 이런 맛을 보긴 해야 돼.
get it forward quickly. Hopper took the foul. I just think it was a cheap foul to give away. Song Heung-min. Ah. 드리블러가 안이어서 안돼. 메시였으면 제쳤을 텐데. 아 자꾸 메시였어. 아 끝나버렸어. 아 그냥 차라리 승부차기라도. 아 너무 세다. 강력하다. 아 난이도를 낮춰도 프랑스 확실히 강력합니다. 어떡하냐. 이제 강한 정도만 남아서 프랑스를 이겨도 또 저런 애들 또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그래도 한 번에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딱히 막 실망스럽거나 그렇진 않은데 바로 다시 해볼게요.